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다들 커피 한잔 드시고, 여러분들 제가 논문 하나 읽어드릴게요. 그날 그 여성이 요즘 너무 힘들어요. 도와주세요. 그냥 오늘만 나를 위로해주면 안 돼요. 정말 힘들어요. 라며 내 무릎에 고개를 묻고 울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. 당신 내 마음속에 선한 감정은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. 이런 것은 올바른 사랑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원한다고 그걸 다 들어줘야 해. 이건 진정한 사랑도 아니고 너 마음도 아니잖아. 무엇보다 올바른 행동이 아니야. 라고 나에게 내 본 마음의 메시지를 전했다. 그런데 또 한편 내 마음속 생각의 잘못으로는 나에게 너 어린 시절부터 예수쟁이로 살고 싶다고 했잖아.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? 너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래. 봐봐. 이 친구야.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, 너가 외면하면 그건 사람들의 도리가 아니야. 어서 모텔로 들어가. 호텔인가? 정말이 0.1초 눈 깜짝할 사이에 내 머릿속에서 이런 마음의 선한 생각과 잘못으로 인해서 생기는 생각이 대립하는 소리가 들었다. 아니, 내 마음속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인지도 모른다. 당신, 나는 내 마음속의 진정한 올바른 소리를 들어야 했다. 자, 아무리 술 취한 상태였다고 하지만 순간의 유혹을 넘기지 못하고 다른 여성과 호텔에 함께 간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부끄러운 얘기지만 당시 저는 탈모 방지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그 약이 너무 독해 성관계를 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. 그냥 함께 있다가 저는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깬 오전 8시 30분쯤 함께 호텔을 나섰습니다. 제발 정말로 그녀가 주장하던 4시간 동안 6번 강간을 했다면 겁없이 경찰서 앞에 Y씨를 내려주겠습니까? 집 근처라고 해서 청파 경찰서 앞까지 차로 바래다 주었습니다. 제 마음속엔 여러분들, 가브레의 천사가 있습니다. 그 여성분께서는 도와달라고 했습니다. 오줌이 마렵다고요.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, 공용 화장실보단 호텔 화장실을 택했습니다. 왜? 저에겐 선한 마음이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. 자, 여러분들 저녁 맛있게 드세요.